머리가 더 화려해지네. 아닌가? 링 중에서 쓸 수 있는 새로 그려야 돼. 사람이랑처럼 친구들이랑 쟤는 띵띵이거든. 매달려 있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미러토피 프로젝트 글을 쓰고 있는 민씨라고 합니다. 이제 조용히 지금 있다. 카스프리즈는 원래 처음에 업사이클링이라는 브랜드로 했기 때문에 저의 이런 이야기와 함께 전시로도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말 인형은 어떤 그 버려짐에 대한 감정을 구체화시킨 매개체라고 치면은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버려짐에 대해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약간 이거는 저의 성격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잘 못 버려요. 약간 버리는 거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양말이라든지 지금 싹스플리즈 운영했던 것처럼 양말을 모으게 된다든지 뭐 약간 컬렉션이 많지 않은데 그냥 좋아하는 거는 좀 집착적으로 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버려진다는 거는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였죠. 저한테는 버려지는 거는 하나의 좀 상처로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저는 인형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양말 인형에 대입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얘가 버려지는 게 어떤 기분일까? 약간 나랑 같을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힘든 경험을 하고 나면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한다든지 사랑을 찾아서 뭐 이런 약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러 다녔고 네, 그 중에 제가 가장 위로를 받은 거는 책이었어요. 어렵지 않은 그냥 수필, 에세이 같은 글을 많이 읽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해주지 못한 이야기를 책에서 공감을 좀 많이 얻었고 사진 찍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사진과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글귀를 같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 네, 그러다가 내 이야기를 좀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저의 감정을 좀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에세이나 수필을 되게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 스타일을 알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오히려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이 더 사람들한테 좀 얻을까 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도 책이나 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 글을 보면서 아, 나 같은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또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거에서 저는 계속 글을 올리게 됐던 기회가 있거든요. 다시 할게요. 네. 계속 다시 하죠. 네. 저에게 업사이클링이란 좀 다시 약간 제 정리가 안 돼요. 좀 천천히 하세요. 가치가 없는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막 버려진다고 생각했던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업사이클링은 이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버려지는 거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그 전시는 그런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아, 나의 존재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 위로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업사이클링은 또 다른 형태의 위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했다 진짜. 또 다른 위로다. 애들 빨리 와. 여기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괜찮아. 엄마 아빠다 엄마 아빠. 나이 너무 좋아. 지금 이쪽에 되게 몰려있어가지고 이쪽이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같이 하나 찍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받은 거 영상이에요? 네 영상.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찍고 싶어. 또 와요? 네. 감독님 감독님. 진짜 얼굴 작게 나온다. 나 오징어 되는 거 같아. 그만 좀 깨. 얘도 어렵고. 왜 그래야지?
아, 내일 나오겠다. 서스플린트로. 아, 안녕하세요. 완전 이뻐요. 셀럽이죠. 서스플린트 최고. 크게 저 이거 받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전신화에 뵙겠습니다. 네, 전신화 뵙겠습니다. 네, 전신화 뵙겠습니다.